않도록 합니다. 이 깡통이 조출을 가야 되는데 8시 착 안성을 가야 되는데 지금 10시인데 아직도 못 가고 있습니다. 작업지에 물건 쌀 자리가 없다고 해가지고 물건 쌀 자리를 찾는다고 합니다. 아직도 시간이 안 나온 관계로 일단은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자르고 다른 일을 하고 와서 오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라놓고 저는 다른 일을 하고 와서 일을 할 겁니다. 풀이죠. 도대체 뭐가 실렸길래. 여기 실도 채워져 있죠. 풀입니다. 풀. 옆에 주차하시는 분도 자시를 잘라놓고 다른 일을 하고 있네요. 물때자국이 쉽게 지워집니다.
마른 걸레로 닦을 겁니다. 우리가 꽃가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뿌려주고 닦으면은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이거 엄청나게 깨끗해졌습니다. 오늘도 지저분하죠? 앞유리 끝. 미끌미끌.
이거 결석한 후에는 프레임을 올려주는 게 랜딩 기어 돌리기가 쉽습니다. 이걸 키고 프레임을 올려주는 기능입니다. 올라가죠. 이렇게 올려준 후에 시끄러우니까 시동을 끌게요. 네, 이렇게 프레임을 올려주면은 랜딩 기어 발이 이렇게 뜹니다. 뜨면은 얘가 쉽게 돌아갑니다. 랜딩 기어가 이렇게 쉽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내려와서 이게 걸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거 확인 안 해가지고 트레일러 떨어뜨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조건 저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어선도 결석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트레일러 결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샵을 아까 프레임을 올렸었죠. 다시 내려야 됩니다. 내릴 때는 키가 돌아가 있어야 되니까 키를 돌리고 전원 넣고 이 녹색이 수평을 맞춰주는 겁니다. 수평을 맞춰주면 됩니다.